Bonjour à tous.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니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일부 국가나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안겨주는 존재가 되었네요. 프랑스에선 이젠 세 번째 사망자가 발생해서요. 총 확진자의 수가 191명에 다다랐어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자 프랑스 예술 문화의 자부심인 루브르 박물관이 휴관하고 이제 프랑스에서도 1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여 확산 경계 대상 지역이 된 곳이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던 우아즈를 포함하여 오트사부와 모비앙 이렇게 세 지역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확산 지역의 학교 휴교령, 학생들의 단체 여행 연기 및 밀폐 공간에서의 5,000명 이상의 모임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면서 한편으론 여전히 대중교통도 정상적인 운행을 지속할 거라고 하면서 평상시의 생활을 계속 유지해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유럽 국가 중에 확진자 2,000명에 사망 52명이 발생한 이탈리아 다음으로 두 번째의 확산 국가가 되었는데요. 세 번째는 157명이 발생한 독일이죠. Merci beaucoup. Au revoir.